누나, 괜찮아요? 응? 뭘? 아니, 그럼 이제 주 대표랑 헤어지는 거예요? 어? 주 대표 아버지가 누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회사 사장이었다는 건 제가 알아낸 거였나? 야, 그건 네가 알아낸 게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거지.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, 짜식이. 야, 너는 애 갖고 공을 세우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. 아, 내가 뭘. 맞잖아. 뭐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승환이 형한테 얘기 다 듣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누나, 괜찮아요? 알았어, 일찍 들어갈게. 끊어. 아니, 형이 다 말한 줄 알고. 아저씨, 저 사장님 좀 만나 뵙게 해주세요, 예? 아, 우리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어요. 그런데 일하다 다치신 거니까 업무상 재해라고 사장님이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수술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. 저 아저씨, 우리 아빠가 손 제자 역자 손 제영수인데 제가 그 딸이거든요. 근데 아빠를 빨리 수술시켜드려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고3 때 돌아가시고 남은 식구가 저 하나라서 제가 학생이라서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. 저 사장님이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우리 아빠가 안 돌아가셔도 되거든요, 아저씨. 아저씨. 사장님 나가십니다. 차 준비시켜 주십시오.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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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작은 아빠, 저 도와주시면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. 저 취직해서 몇 배로 꼭 갚아드릴게요. 아니, 아니, 저 당장 학교부터 그만두고요. 어디라도 취직해서 일부터 할게요, 작은 아빠. 저 작은 아빠! 작은 아빠!